네, 광주 전남 시민 기자단 뉴스입니다. 여름 피서지로 가깝지만 자연을 한껏 느낄 수 있는 무등산은 어떨까요? 최찬규 시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무등산에서 규모가 두 번째로 큰 용축폭포가 있는데요. 폭포는 장불지에서 계곡 따라 해발 900m의 넓다란 고원지에서 흘러내린 물이 고여 모아서 이루는 곳이 무등산 용추 계곡입니다. 폭포와 더불어 기암절벽 사이에 울창한 숲이 있고 다리나무, 넝쿨 등이 계곡을 덮어 낮에도 하늘 보기가 어려울 정도로 천연님이 그늘과 계곡에서 불어온 시원한 바람에 더위를 식혀줍니다. 광주 제2수원 지역 출입로 원칠입곡 군락을 지나 수원지 호수 갓길을 따라가는 길에 꽃말처럼 청순하게 피어나는 노란 상사화가 탐방객의 발길을 멈추게 하는데요. 꽃이 필 때는 잎이 없고 잎이 자랄 때는 꽃이 피지 않으므로 서로 볼수 없다 하여 이룰 수 없는 사랑이란 애절한 사연이 있는 상사화의 개화가 시작됐습니다. 계곡물이 마치 강물이 흐르듯 펼쳐지며 흐르고 있는데요. 암장 벌집바위 부근을 오르는 탐방길에는 작은 폭포들이 이어지고 숲이 우거져 하늘을 가릴 정도로 울창한 숲과 계곡의 물소리와 함께 암백이 절경을 이룹니다. 멀리 용추폭포가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는데요. 멀리서 보아도 수량이 많고 한 폭의 그림을 그려놓은 듯 했습니다. 폭포에 다다르자 요란한 폭포 물소리가 청량감을 느끼게 해주고 탐방객이 폭포를 배경으로 추억을 만듭니다. 무등산 용추 계곡은 폭포와 더불어 무등산 국립공원의 개방된 정상 탐방로 지역인데요. 공원 준수상을 잘 지키면서 여름 피서를 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입니다. 아래는 광주 시민의 수원지가 있어 상수원 보호 지역으로 음주 불가 지역이며 수영이나 물놀이는 제한되고 있습니다. 용추 계곡은 접근성이 좋으며 원시림 같은 숲이 존재하고 각종 야생화가 많은 지역인데요. 무등산을 오염되지 않도록 쓰레기는 되가져가야 할 것이며 산을 사랑하고 아끼기 위해서 국립공원 준수사항을 잘 지켜 쾌적한 무등산이 될수 있도록 계곡과 산을 찾는 모든 탐방객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무등산 용추 계곡에서 CNB 시민기자 최창규입니다. 네, 계속해서 시민기자단 뉴스입니다. 광주 양산호수공원에 연꽃이 만개했습니다. 저수지 가득 피어난 연꽃이 장관을 이루고 있다고 하는데요. 윤문기 시민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가 어렵고 많은 시민들이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구 양산제 연꽃호수공원이 사람들에게 휴식과 함께 마음 평온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이곳은 북구 양산동 양산제 연꽃호수공원으로 약 1만여 평 되는 저수지에 연꽃이 만발하여 있으며 특히 홍련이 더욱 빛을 내고 있습니다. 주말이 아닌데도 많은 사람들이 연꽃호수공원을 산책하면서 연꽃 구경도 하고 운동도 하면서 스트레스를 풀고 있습니다. 이곳 호수공원은 저수지 가운데 세 개의 데크가 설치되어 있어 연꽃에 접근하기에도 매우 좋으며 주변 산책로를 따라 호수공원 주변을 둘러보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또한 연분홍 연꽃으로 뒤덮인 호수공원 데크 위를 걷다 보면 시원한 바람과 함께 싱그러운 연꽃 속에 빠져들기도 합니다. 연꽃은 진흙 속에서 자라면서 깨끗한 꽃을 피운다 하여 꽃중에 군자라 했으며 선비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아온 꽃이라고 합니다. 또한 불교에서는 연꽃이 속세의 더러움 속에서 피되 더러움에 물들지 않는 청정함을 상징한다 하여 극락세계를 상징하는 꽃으로 쓰고 있다고도 합니다. 연꽃의 꽃말은 순결과 청순한 마음으로 당신은 아름답습니다 라는 의미가 있기도 합니다. 이곳 양산제 연꽃호수공원은 시내 가까운 곳에 있으며 홍련의 색감과 자태도 매우 좋아 여름철이면 아름다운 연꽃을 만날 수 있는 곳으로 지금 절정인 연꽃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저는 몸과 마음이 울적할 때 연꽃호수공원을 찾습니다. 이곳에 오면 마음이 참 평온해지네요. 그래서 여기를 자주 찾습니다.
양산대 연꽃호수공원은 도심 속 연꽃호수공원으로 북구에 잘 알려진 명소로 연꽃으로 가득 메운 호수공원은 운치도 있으며 사람의 마음도 매우 평온하게 합니다. 코로나 발생 7개월째 장기화로 접어들면서 심신이 지친 시민들에게는 조금이나마 휴식의 공간으로 양산대 연꽃호수공원을 찾아 연꽃의 싱그러움 속에서 마음의 평온을 느껴보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지금까지 CNB 시민기자